부산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.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시민들의 삶의 행복입니다. 도시의 목표가 뭐냐? 국가의 목표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민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그 자아 실현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와 국가야말로 진정한 그 행복 국가이고 행복 도시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영도구에 와서 영도구를 이끌고 계신 그 지도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또 주민들도 오늘 많이 온라인으로도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. 저보고 좀 영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. 가장 부산다운 매력과 아름다움을 가진 데가 어디냐? 바로 이 부산 부두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오륙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코펜하겐이나 또는 시드니나 이런 데 갔을 때 늘 이 항만의 친수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문화를 심고 또 산업을 심고 또 거기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선진 도시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는데 영도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2030년 엑스포가 저쪽 그 북항 쪽에서 열린다고 하면 이곳이야말로 그 엑스포를 바라보면서 엑스포의 그 멋진 광경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의 시민들이 와서 가장 이 아름다운 부산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면에서 영도 발전의 무궁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확신을 하면서 오늘 제가 15분 도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처음 쓴 말은 아닙니다. 전 세계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프랑스의 파리나 캐나다의 토론토나 나름대로 자기 도시를 어떻게 삶의 질이 풍부한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야말로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이 선진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된 개념입니다.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시민들의 삶의 행복입니다. 저는 도시의 목표가 뭐냐? 국가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민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그 자아 실현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와 국가야말로 진정한 그 행복 국가이고 행복 도시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부산을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시장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? 우리 부산을 탄소 중립형 그린 도시로 만들고 또 그 그린에 스마트를 입혀서 그린 스마트 도시로 만들고 또 내 삶의 질이 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터전에서 대단히 높아짐으로써 이 그 행복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. 또 이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데 일단은 쾌적해야 됩니다. 우리가 부산에 미세먼지가 바다 때문에 없을 것 같지만 특히 요 이 그 항만 주변에는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그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생각보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건 도시 전체를 그린 스마트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 탄소 중립형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인 새로운 에너지를 쓰도록 선박이나 벙커 시우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해서 전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도 줄여주는 게 도시 전체에서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15분 도시라는 거는 모빌리티 수단이 차를 타고 막 움직여야 되기보다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걷는다든지 이런 어떤 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걷는 과정에서 쌈지공원을 비롯해서 이 녹지 공간들이 곳곳에 있고 뭐 산이 많으니까 우리 부산은 걷기는 참 좋은 도시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이미 갈매길을 700리 정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갈매길에 더 그 질을 높여서 갈매길을 천리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갈매길 하나하나
문화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또 그 갈매길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좀 더 많이 시민들이 걷는 것을 즐겨하고 보행을 자기 기본적인 건강과 이 그 삶의 그 문화적인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도시로 우리는 만들고자 합니다. 앞으로 이 그 구와 협력을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촘촘히 반영을 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영도가 15분 도시로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그런 어떤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도 구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님께 15분 도시 비전 설명 들으시면서 이런 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으시다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?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대한 국비 12든 관련된 모든 지원을 우리 영도구에 우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부산이 지금 저출산이 전 세계에서 최악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나 교육 이런 쪽의 지원은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저희가 그 내년에 생활 SOC 복합 그 사업 공모를 좀 해서 꼭 그걸 선정을 받아서 국비도 좀 지원받고 시비도 태워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여튼 이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. 10월 달에 저희 커피 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좀 더 많은 지원을 부산시에서 해주면은 저희만 좋은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 함께 커피 문화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? 커피 산업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 이미 커피 페스티벌이 영도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그 축제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긴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충분히 그 알려졌다고 보기는 힘들죠. 그래서 영도 커피 페스티벌이 부산을 대표하는 페스티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중리산 해양관광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매년 보상비가 증가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 공사가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게 사업을 지연할수록 돈이 더 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이 문제도 그 영도의 교통 문제를 포함해서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. 해서 가능한 시간을 압축하도록 당기도록 하고 또 문광구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사업비를 더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혁신지원의 두드림 이 빌리지라는 어마무시한 건물을 지금 90억 해가지고 우리가 잘 만들고 기획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이 건물이 완공 후에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 오신 김에 부탁드려서 한 5년간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두드림 이 빌리지는 이것 역시 그 제가 생각하는 15분 도시에 맞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렵게 지금 그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 문제는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. 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평동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물량장이 두 개 있습니다. 옆에서 그리고 선박에서 그 쓰레기라든지 뭐 폐유라든지 이런 게 흘러나와가지고 엄청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다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부산이 그린 스마트 도시 계획을 지금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계획에 넣어갖고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우선 좀 현장 조사를 제가 다시 한번 바로 좀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학동 동사무소 및 60평 부지에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에 방공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쾌적하게 정비하여
도시공원, 도시숲 형태로 만들어주시면. 지금 방공호 문제는 그 영도구청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생활 근린 시설이나 체육 시설을 놓는 문제 역시 협의를 해서 저희 이제 공원과나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도에 이 생활 체육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서 그런 문제들을 그 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검토를 하고 또 행동에 좀 옮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영도에서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. 사실 교육 격차를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어린이 도서관과 같은 그런 어떤 공간들을 통해서 거기서 그곳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그 교육의 공간, 이 문화 공간, 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남항동과 봉대동 쪽에 특히 한진중공업 사리는 상징적인 어떤 건물과 공원 내지 빠른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들어서야 된다고 보입니다. 한진중공업은 당장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. 조선업을 상당 기간 영위를 할 것이고 그 부지를 개발하는 쪽하고도 협의를 부산시가 하고 있고 적정한 시기에 그런 적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 검토를 하겠습니다. 영도를 제가 가끔 옵니다만은 과거에는 사실 그 상징적인 지역 아닙니까? 정말 앞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. 영도 곳곳을 잇는 이 아름다운 이 문화 관광 벨트가 조성이 되면 이곳이야말로 부산에 오면 꼭 들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